손절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손절을 하지 않는 분은 결국은 계좌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와 손절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손절을 하지 못하는 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손절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트레이더로서 매매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이 주식 투자라는 곳에 들어와서 내가 생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조금 발전하겠구나라는 그 단계를 볼 때 생존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을 때가 내가 손절을 정확하게 하게 됐을 때, 요때 이제 좀 자부심이 다시 좀 끌어오르면서 어느 정도 내가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대부분 트레이더들한테는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정확하게 하는 것과 진입이 좀 자유롭게 될 때부터 뭔가 이 시장 주식 투자라는 이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시장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시장에서 좀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저는 좀 그런 의미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정확하게 하는 것과 내가 매도 매수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먼저 손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손절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상당히 기분 나쁜 행위죠. 내가 이제 그 이익을 내고 나오면 상당히 좋은데 손절은 뭔가 내가 생각했던 계획된 매매가 되지 않고 이거를 중간에 손해를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손절을 결국은 정확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분들은 열심히 잘 손절을 하시겠지만 일부의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은 손절을 참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손절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절을 안 하고 종목이 쌓이게 되니까 이게 한두 종목에서 세네 종목에서 열 종목에서 스무 종목에서 정말 이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백화점식 계좌가 되는 거죠. 왜? 손절을 안 하니까 손절이 본전이 올 때까지 이 종목은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본전이 오겠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크게 보면 이게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느 정도 중진국에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물려도 본전이 옵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려도 언젠가는 몇 년 기다리면 본전이 오는데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의 특징이 있죠. 뭐냐면 물려서 본전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시장이 상당히 성숙했고 가격이 한번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잘못 잡으면 그 가격대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좀 과거와는 좀 다른 상황이 됐어요. 이런 걸 이제 본다면 본전 심리를 극복해야 됩니다. 본전은 나만 시장에 설정한 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기준일 뿐. 시장에서는 나의 본전을 아무런 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나만 의미를 둘 뿐이지. 내가 만약 이 본전 심리에서 자유로워지면 얼마든지 거래가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본전 심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배운 기술적 분석이든 펀더멘탈이든 모멘텀이든 그 기준의 가격에 따라서 거래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본전 심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본전 심리를 극복하면 손절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본전 심리를 극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손절이라는 것은 그 주가의 흐름과 손절을 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는 것은 일단 역행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죠. 그 손절을 안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끌려가고 내가 마치 그 코뚜레라는 소처럼 그냥 시장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손절을 하게 되면 나는 시장에 끌려다니지 않죠. 비록 내가 판단한 부분 혹은 내가 틀렸거나 혹은 시장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내가 손절만 하면 내가 시장에 끌려다닐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정확하게 하고 나면 내와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시장에 끌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손절을 하지 않으면 일단 두 가지를 무조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한대로 손실이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을 진입을 해서 5 정도를 끊어내고 손절하고 95를 보존하는 것과 내가 5를 아까워해서 10, 15, 20, 30, 40 돼서 나중에는 결국 버티다가 더 못 버티는 라인, 심리 라인 보통 50과 70입니다. 내가 50%를 잃으면 아 거기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는 심리가 첫 번째 나오고 거기서 버틴 분들도 70% 정도 잃으면 이거라도 건져야 되겠다. 요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주식 심리와 관련된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엘리엇 파동을 볼 때 뭐 62.8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보통의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심리는 대부분 대중성을 가지고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절을 하지 않으면 일단은 손실이 무조건 확대되는 거죠. 확대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기회비용을 날리는 겁니다. 내가 잠겨있는 돈 때문에 다른 걸 샀을 경우에 내가 만들 수 있는 수익을 그걸 또 날리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든다면 AI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카카오는 주가가 이미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고 카카오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를 팔고 하이닉스를 사면 손실을 많이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에서 20을 손해봤는데 하이닉스에서 30을 덕을 봐서 10이 남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은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수리적 계산이 빠릅니다. 이런 거는 금방금방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에서 하이닉스를 옮겨타는 것보다 카카오에서 본전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더 선택을 하시죠. 그러니까 손절을 하지 않으면 손실이 커진다라는 아주 당연한 첫 번째와 그 다음 다른 기회비용을 날린다는 두 번째까지 해서 상당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결국 손절을 하는 이유는 손실을 줄이는 것도 있고 다른 기회비용을 살리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경우를 본다면 손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식시장이 끌려가는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끌려다니는 자체가 싫습니다. 내가 시장을 뭐 끌고 갈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불구하고 시장이 끌려다니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의 원칙은 딱 명확하게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진입한 이유가 훼손되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나는 가치 투자자고 펀더멘털 투자자야. 예를 들어서 LG 솔루션의 2차전지가 성장성을 보고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봤던 그 성장성이 훼손되기 전까지는 손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것은 특정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한 바와 달라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그럼 펀더멘탈 투자를 하신 분들은 펀더멘탈이 훼손되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가격대에 지지를 예상하고 들어갔다면 그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투자자든 혹은 펀더멘탈 투자자든 혹은 모멘텀 투자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투자자라도 손절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진입했던 이유가 훼손이 되면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의 이제 기준을 제가 펀더멘탈이나 모멘텀 투자자들은 말씀드린 훼손되면 하면 되는데 가격을 베이스로 차트나 기초 분석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그 손절 원칙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쓰는 방법에 과거에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차트상 적어도 일봉상으로 종가로 그 가격대를 이탈을 하고 다음날도 그걸 회복하지 못했을 때 적어도 이틀 이상 이탈되었을 때를 손절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이 만들기 나름인데 뭔가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손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이 명확하게 들어야 돼요. 일봉상 종가로 이틀 이상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손절의 기준은 반드시 망설이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을 하지 말아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No. 제가 말씀드리지만 손절은
원인이 진입했던 이유가 해소되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 기준이 너무 잦은 손절을 유발한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요거를 우리가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책을 보면 위험 회피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결국 우리가 뇌에서는 위험을 회피해야 된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탐욕, 이 두 가지가 상당히 교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위험 회피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조그마한 손실도 못 버티고 손절하게 되죠. 그냥 분명히 이제 본인은 나는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성장성이 계속될 때까지 끌고 가겠어라고 진입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5천만 빠지면 못 견디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손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원칙에 위배되는 손절이 반복되어서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손절이라는 거는 내가 정해진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든 내가 분명히 그 종목을 샀을 때는 그 샀던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 이유가 훼손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스캘핑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종목인데 나 만 원에 사서 지지가 되면 이거 만 2천 원에 팔겠어. 그럼 만 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 2천 원이 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파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칙대로 익절과 손절을 하시는 거는 어떤 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원칙을 벗어난 손절 혹은 너무 잦은 위험 회피 심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은 손절과 관련된 심리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 뭐 손절은 절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손실을 나서 기분 좋은 사람도 없고 손실을 뭐 또 기계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드뭅니다. 다만 손절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내 계좌가 큰 위기를 닥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냥 전투에서 실패하고 끝날 걸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 그렇죠.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그 제가 이제 기축 분석을 상당히 강조드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기축 분석 오류에 제가 빠졌던 시기에서 가장 차트의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 차트의 오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기축 분석을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오히려 공부를 하고 3년, 5년 정도 지났더니 초보일 때보다 수익률이 더 떨어졌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차트의 오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뵙겠습니다.